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조선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국내 조선 3사의 수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제 7월 달로 접어들면서 반기 결산이 섹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사는 반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내실이 있느냐가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 걸로 지금 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은 예전에 2006년, 7년에 현대중공업이었던 것이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 조선 지주회사로 설립이 되었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올해 수주 목표한 금액 대비 평균 달성률이 상반기 약 74%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26%만 하면은 올해 목표치는 넘어서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면은 초과 달성이 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6%를 돌파해서 다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쟁하는 그 구도였는데 일본 업체들이 어느 순간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두 싸움이 됐고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중국이 1위를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중국 조선사가 47.4였고요. 우리나라 빅3가 36.2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6.2였는데 46%가 되었고 중국은 47.4였는데 43.1로 되면서 중국이 한 4%가 깎였는데 우리나라가 무려 10% 가까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계속 1년 번갈아가면서 중국과 한국이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모습. 중국은 저가 수주 그리고 국내 물량을 몰아주기로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반기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637척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동기에는 1135척이 나왔으니까요. 43.9%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많이 줄었네요. 예, 예. 전 세계에서 새롭게 발주된 금액은 굉장히 많이 줄었으나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좀 알짜를 따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이 카타르 LNG 요 프로젝트 요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2020년 6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국내 조선 3사가 100척이 넘는 현재 151척 정도가 아마 발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전체 여러 가지 다양한 선종이 아니라 LNG 운반선만 100척 넘게 슬롯을 계약했습니다. 슬롯은 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되는 장소를 도크라고 합니다. 네. 전체 지어지는 부분은 야드라고 하고요. 해안선을 따라 보통 있고 해안선에다가 이제 그 배를 처음에 뉘어놓은 상태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띄우게 되죠. 그 전체를 이제 야드라고 하고요. 조선 그 배를 조립하는 공간 방을 도크라고 합니다. 그 도크를 선점에서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을 슬롯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슬롯 계약을 2020년 6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물론 이 방을 예약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미리 예상을 하고 남들이 방을 차지할까 싶어서 비수기에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놓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게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데 대우조선해양이 6월 7일 날 펜오션하고 SK해운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으로부터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척당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34억 원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대표적인 조선소가 옥포조선소인데 여기서 건조해서 2025년 1분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선주 측이 이걸 받으면 카타르 에너지 지금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에 여기 투입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유럽 소재 선사와 두 척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선주는 다른데 이 선주들이 다 어디 투입할 거냐면은 카타르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하려고 지금 선주들이 이 수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지역을 기점으로 한 선주한테 12척, 아프리카 지역 선주한테 2척을 LNG 운반선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지역만 나오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확실히 밝히면 조선사 이름까지, 선주 이름까지 나오는 거예요. 카타르 프로젝트 이 일환으로 아마 이 다 수준된 것으로 지금 지금 삼성중공업의 14척은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카타르 프로젝트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이 추가로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그 유럽 소재 선사 2척과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2개가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르웨이 해운사 크누센이고요. 하나는 일본 해운사 NIK 라인입니다. 여기서 지금 노르웨이 해운사 크누센은 LNG 운반선 8척, 일본 해운사 NYK 라인은 7척을 발주해서 아마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소재 선사에서 2척, 그리고 노르웨이 해운사 8척, 일본 7척 해서 17척으로 삼성중공업 14척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카타르에서 2020년 6월 달에 슬롯 계약을 해놓고 그러니까 미리 방을 예약을 해놨는데 이제 본 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슬롯 계약 당시 가격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때 대비해서 지금 신조선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는 오른 가격으로 적용하길 원하는 것이고 이 발주를 한 입장에서는 2020년에 우리 계약을 해놨는데 이 가격으로 해야 된다. 서로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17만 4천 CBM급, 아까 세제곱미터가 CBM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입방미터죠. LNG 운반선 가격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998억 원입니다. 지금 2년 전에 2020년 6월 달에 슬롯 계약을 했을 당시에 584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LNG 운반선 가격이 지금 5배 정도로 치솟아서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당이 일어나고 있고 5월 달만 해도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카타르 100척 이 그 슬롯 계약한 것이 본 계약으로 체결이 계속 늦춰지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했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이 수주한 것들이 카타르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뭔가 지금 이제 그 물꼬가 트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최근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 척당 단가가 3,1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 이 가격이 2020년 6월 달에 584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6배로 늘었는데 본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네. 이 카타르가 5월까지 미뤘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조선 3사가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 2020년 6월 달에 100척 넘은 슬롯 계약을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본 계약으로 체결되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지 이제 이게 내실이 문제인데 신조선가가 오른 것은 좋은데 이거를 그 빨리 계약 기간 내에 잘 만들어가지고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조선사가 지금 주로 받는 것은 철강회사의 후판 6mm가 넘는 그 강철이 철강인데요. 그거를 받는 거 그리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없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소 생산기능직 인력이 지난해 기준 7만 명입니다. 근데 조선업이 불황으로 접어들기 직전이 2014년인데 2014년에 조선소 생산기능직이 17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 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60%가량으로 감소했어요. 2016년과 2019년에 조선소가 너무 불황이었기 때문에 네. 경력기술자들이 조선업에서 아예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분들을 대체하는 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숙련도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반면에 이 생산기능직 이 분들은 굉장히 그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타 제조업 대비 35%가량이 높았었던 조선업계 평균 임금 이 부분이었는데 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이 잔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 제조업 대비 35%가량 높은 임금을 주니까
잔업을 하더라도 높은 임금과 시간을 곱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가셨는데 이게 25%가량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매력적이었고 자신의 기술을 그 발휘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갔는데 잔업을 못하게 하고 이게 그 임금이 25% 깎여서 뭐 타 제조업 대비 큰 이득이 없어져 버리니까 많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조선업이 불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공항도 이제 열렸는데 뭐 공항 직원이 없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까지 겪으면서 조선업과 조선업의 불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떠났다는 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아주 큰 배는 2년 반에서 3년도 걸리고 작은 배는 이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미리 몇 년 전에 이제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건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건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받는 돈은 별로 안 되고 나가는 돈은 많은데 결국 배를 완성시켜서 인도를 해야지만 그 돈을 온전히 받게 되죠. 80% 이상을. 근데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선주사가 우리 그냥 만들지 마세요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거의 그냥 고철덩어리로 재고자산으로 앉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6월 18일 날 그 사태가 벌어졌어요. LNG 운반선 한 척이 선주가 중도금 기한 내에 그 대금을 미지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죠. 파기 계약 규모가 3,379억 원이고요. 네. 이게 러시아에서 발생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 한국까지 참여하니까 껄끄러워졌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목리를 부릴 수가 있다. 지금 대형 조선 3사가 러시아에서 수주한 물량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또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예전에도 재고자산으로 고생을 했던 거가 이제 그 조선사가 수주가 잘 되고 있을 때 FPSO라던가 그 C추선이라던가 이런 것들 드릴십이죠. 이런 것들을 수주를 많이 했었는데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으로 삼성중공업이 그냥 떠안고 있었습니다. 야드에다가 놓고. 근데 지금도 하필이면 이제 러시아 쪽, 왜냐면 삼성중공업이 예전에 쇄빙선이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얼음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쇄빙유조선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수주가 많은 것이었는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이 6조 3,500억 원이 러시아에 지금 수주된 금액이 있고요. 건조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2조 300억 원이 있고요. 제일 적은 게 한국조선해양입니다. 6천억 원 정도 있으니까 6천억 금액이 크지만 아까 배 한 척이 3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LNG선. 지금 6조 3,500억 원을 떠안고 있는 삼성중공업보다는 굉장히 사정이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 지금 3대 회사를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9조, 10조에 가까운 이 러시아 수주 금액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또 중도금 지급기한 안에 파기를 해버리면은 중도금 부동산은 50%가량 받지만 여기는 20%도 못 받습니다. 조선회사는. 그 80%가량을 마지막 인도를 할 당시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물량이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조선사의 후판 가격.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금속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금 완화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포스코나 현대제철한테 계속 협상해서 포스코 현대제철 말을 다 들어줬거든요. 금속 가격이 그 오르면서 말을 다 들어줬으나 이제는 조선 3사가 반격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너 이제 그 둘이 밀당이거든요. 너네가 국제 원자재 가격 올렸다고 해서 그동안 모두 후판 가격 인상 다 받아줬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양보할 차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는 조금 완화가 됐지만 이 숙련 노동자들이 다 떠나가지고 단기간에 복귀가 어렵다는 점과 러시아의 물량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신조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74%가량을 올해 목표를 반기 만에 달성을 했으니까 카타르 LNG선 발주가 본격적으로 물꼬가 터지고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 침체도 경기 회복기로 들어선다고 하면은 목표를 전부 다 굉장히 꽤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조선을 계속 발주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 조선업체들이 조금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분석을 해주신 대로 우리 국내 조선 3사의 상반기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목표 달성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어떤지 흐름을 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죠? 예, 네, 사실은 한국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그 한국조선 해양에 지금 그 좀 조그만 배를 만드는 회사, 그 회사가 주가 흐름은 제일 좋고요. 네. 한국조선해양은 이 현대중공업 시절에 50만 원을 갔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그 분할이 되어서 현대중공업 차트는 이제 2년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고요. 상장을 2021년 9월 달에 했고요.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현대중공업 거기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 차트는 한국조선해양에 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50만 원을 갔다가 지금 8만 원대에 있는데 지금 20년 선에 가로막혀 있는 게 굉장히 그 부분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거기를 뚫지 못하고 있죠. 2014년부터 20년 선이 생기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전신 현대중공업이 생긴 지가 20년이 되어서 20년 선이 2015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네. 20년 전에 생기고 나서 단 한 번도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막혀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 부분을 뚫어내야지 뭔가 새로운 부분이 생기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이게 조선사의 옛날의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지금 주가의 흐름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달성을 하려면 그렇죠?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아직도 대우조선해양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가장 많이 떠안고 있는 러시아 부분도 떠안고 있고 기존에 이 그 주가 흐름이 좋았을 당시에 떠안고 있는 재고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지금 계속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조금 오른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2015년, 16년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숙련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나서부터.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적과 그 주가가 연동이 되려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반면에 현대 미포 조선만 지금 밑에서 상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 예. 그래서 지금 현대 미포 조선은 지금 그 조선업 3사는 아니지만 주가의 흐름이 현대 미포 조선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 조선을 제외한 조선 업체들은 지금 눌려있는 그래프상의 차트상의 부분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줘야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